여러분 안녕하세요. 실험을 좋아하고 잘하는 실험 언니가 소개하는 실험 영상은요. 신기한 액화천연가스 LNG 실험입니다. 오! 액화는 기체를 액체로 변신시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완전 안전한 실험실이니까요. 먼저 LNG의 온도를 실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언니 앞에 이중으로 된 진공보온병이 있네요. 오, 튼튼한데요? 여기에 LNG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액화천연가스라서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럼 LNG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갑을 끼고 뚜껑을 열고 LNG를 부어보겠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요. 신기하다. 자, 이제 온도를 측정해 볼 거예요. 짜잔, 이게 온도계인데요. LNG의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 보이세요? 영하 156도? 네, 남극보다 더 차가운 온도예요. 실제로는 영하 162도인데 지금 주변 온도가 따뜻해서 조금 더 높게 나온 거래요. 우와, 이 정도 차가운 온도라면 어떠한 세균도 침투할 수 없겠는데요? 다음은 LNG가 사라지는 맛을! 네, 부을 거예요. 아니요, 1도도 오염되지 않을걸요? 부어볼게요. 어때요? 눈 씻고 찾아봐도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죠? 우와, 너무 신기하다. LNG는 액화를 할 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다시 기화를 할 때도 어떤 오염물질도 남지 않는 완전한 청정연료예요. 이 액화천연가스가 기체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600배로 팽창을 하죠. 그렇다면 풍선이 커지는 맛을 보여드리죠. 자, LNG를 플라스크에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바로 부풀어 올라요! 우와, 신기하다!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쉽게 떠올라요. 생일 파티 풍선 저도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은 모든 걸 얼려버리는 마법! 장미꽃을 한번 얼려보겠습니다. 1초, 2초, 3초. 우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이거 한번 만져볼까요? 바삭바삭 보이세요? 과자처럼 부스러지는데요? 하지만 얼린 상태로 실온에 놔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대요. 너무 신기하죠? 그렇다면 고무공은 어떻게 될까요? 고무공을 이렇게 집게에 찍고 안에 넣어볼게요. 우와, 말랑말랑했던 고무공이 사기그릇처럼 단단해졌어요. 네, 사기 맞아요. 그렇다면 사기그릇처럼 깨지는지도 한번 볼게요. 이러한 특성은 산업폐기물 처리나 식품의 저온 가공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LNG가 바다에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금붕어가 잘 놀고 있는데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무슨 일 있었어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금붕어가 잘 헤엄치고 있네요. 이걸로 봤을 때 LNG는 정말 생태계에 위험을 주지 않는 거 확실하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LNG는 안전하죠? 깨끗하죠? 놀랍죠? 지금까지 실험 언니의 완전 안전한 실험실 한국가스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